대중음악 온라인 전용 스튜디오 코카 뮤직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온더케이 로고 메타버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개그맨 유재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야야야! 아우 춤이 절로 나와요 지금. 그리고 제 뒤에는 오늘 함께할 퍼포먼스 맛집 오메가 X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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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메! 안녕하세요. 오메가입니다. 빵치춤으로 또 좋습니다. 우리 멤버 각자 인사는 이따 따로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색다르게 만납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공간이 바로 최신 트렌드의 상징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어때요 여러분? 제 아바타 마음에 드시나요?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오늘도 선글라스 이쁘게 꼈습니다. 아니, 어때요 재한 씨는? 이쁘게 꾸미신 것 같은데 어떻게 꾸미셨어요 재한 씨? 아, 저는 이 초록색 후드 뒤에 레깅스에 딱 하고 신발도 맞췄어요. 초록색으로 맞췄거든요. 신발이 또 초록색으로 있네요. 디테일이 있어요. 좋습니다. 오. 그리고 재현 씨. 네. 오늘 어떻게 꾸미셨어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머리를 파란색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태리 장인께서 한땀한땀 떠주신 저의 오메가엑스 후드티를 입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메가엑스 후드티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환상적인 우리들만의 공간 온더케이 로그온 메타버스를 여러분 좀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모티콘 버튼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네, 네, 보여요. 네. 네, 우리 팬분들이 박수를 지금 정말 많이 쳐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인사, 박수, 좋아요 등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네. 모든 사람들 박수 쳐. 박수 쳐. 우리 팬분들 박수 쳐. 박수! 감사합니다. 아주 박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하단바를 클릭하시고 음표가 표시된 이모티콘을 누르면 다양한 춤도 추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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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멤버분들도 한 번씩 막춤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Hey. Hello. Hey. 네, 재밌다. 다들 흥이 납니다. 함께 춤춰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그 전에 우리 포획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대 위에 너무 기뻐서 올라오시면 안 된다는 점, 무대 위에 난입은 꼭 삼가 부탁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댓글도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희가 베스트 댓글 뽑아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더케이 로그온 메타버스 이제 워밍업 다 끝났으니까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무대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떠오르는 퍼포 맛집 오메가 X입니다. 호호!
친구가 그랜가 오메가 X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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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정말 여러분들 자주 뵙긴 하는데 이렇게 캐릭터로 만나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먼저 네. 우리 포획 분들에게 멤버 분들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가겠습니다. 안녕. 나는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앞에서. 네. 나는 쟤라고 해. 잠시만요. 방금 약간 목을 쓰다듬은 건가요, 젠씨? 좋습니다. 아주 깜찍한 인. 공중부양까지. 젠씨의 화려한 인사였고요. 다음은 우리 태동 씨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메가X에서 깔끔하게 춤을 추고 있는 오메가X의 태동입니다. 사랑의 하트. 감사드려요. 아주 저도 신이 납니다. 다음은 우리 휘찬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휘찬입니다. 패션 리더를 맡고 있는 휘찬이에요. 오늘 역시 패션이 귀여워. 귀여워요. 좋습니다. 다음은 한겸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신발 안 신어. 패션 나의 이름은 한겸. 오늘 누가 환호 많이 지르는지 지켜보겠어. 이모티콘과 함께 사랑의 하트까지. 좋습니다. 역시 비주얼 리더답게 오늘 비주얼이 빛납니다. 다음 혁씨. 혁이 안녕. 잠깐만요. 혁이 안녕. 좋아요. 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또 혁 씨의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안녕. 자, 다음은 재한 씨.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일단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음악을 듣고 사랑하고 보이기를 사랑하는 재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미롭고 감성적인. 지금 벌써 뭐 보여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하셨고요. 다음은 예찬 씨입니다. 안녕 포에기. 거대 막둥이 예찬이에요. 아 귀여워요. 보고 싶었어. 귀여워. 거대 막둥이. 귀여워. 네. 땡스. 아우 역시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다음은 재현 씨. 잠깐만. 어디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재현이에요. 오, 깔끔한 인사. 감사합니다. 재현 씨였고요. 다음은 정훈 씨. 오호호호호. 진짜 닮았어. 닮았어. 두 분 오늘 안녕하세요. 너무 비슷한데. 네. 안녕하세요, 포기들. 저는 큐티와 섹시를 제가 정훈이라고. 안녕. 안녕. 야. 안녕. 역시 춤선이 예술입니다. 정훈 씨였고요. 다음은 케빈 씨. 네. 이가? 네. 네. Yo, 안녕하세요. 저는 오메가엑스 케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포획분들 심장 저격하고 들어가는 케빈 씨였고요. 마지막 세빈 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메가엑스에서 훈훈함을 맡고 있는 세빈입니다. 아니 세빈 씨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혹시 세빈 씨도 직접 본인이 아바타를 꾸며주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오늘 꾸미면서 뭐 에피소드 있나요? 춤을 계속 추시는데. 네. 이렇게 어떤 컨셉 네. 위주로 꾸미신 건가요, 세빈 씨? 저는 일단 슈퍼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꾸몄고요. 네. 하이퍼 리얼리즘. 네. 뭔가 이제 정말 댄디적으로 꾸몄습니다. 바지가 인상적이네요. 바지, 예, 진짜 제가 입던 바지랑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입던 바지 그대로 네. 네, 현실 고증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겸 씨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한겸 씨 네. 꾸미시면서 에피소드 있을까요? 바이바이. 아, 제가 얼굴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네, 얼굴. 네, Love Me Like 앨범 자켓을 보시면 네. 저희가 얼굴에 뭐라 그랬죠? 문양을 하나씩 이제 넣었는데 네네. 때리지 마시고 저기요 혁씨? 혁씨? 네 이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거 눈 왼쪽 눈 옆에 보시면 이쁜 네. 반짝이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밀라이크를 좀 구현해봤습니다. 아 다들 지금 뽀뽀하시는 건가요 옆에? 감사합니다. 네 옆에 구경까지 또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 X가 적힌 후드티도 우리 포획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주셨다고요, 재현 씨? 네 맞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오메가 X 옷도 제작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저희가 오늘 팬 여러분들 만난다고 멋있게 입고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희 오메가 X가 단체로 이렇게 맞출 거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맞춰 입고 왔습니다. 야,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팬분들도 혹시 함께 입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한번 우리 팬분들도 한번 볼게요. 있어요. 오, 근데 우리 포도님은 다른 차원에서 오신 것 같은데. 포도님은 연두마을에서 오시긴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정말 완벽한 팬미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오메가 X 분들도 팬미팅 재밌죠? 네. 재밌어요. 좋습니다. 지금 많은 포획 분들이 열심히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포획 분들 어떤 댓글 올려주시는지 저희가 한번 소통을 해볼게요. 소통을 하면서 우리 베스트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저희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통 먼저 해볼까요? 송한겸 네. 메롱이라고 또 써주셨고요. 메롱 감사합니다. 네, 애교 보여주세요, 혁이. 애교 보여주세요, 혁이. 네, 혁씨 우리 한 걸음 나와서 애교 한번 보고 갈게요. 애교 보여달라고 하셨어. 애교. 여기서 잘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그냥. 네,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날라다닙니다. 좋아요.
아 제가 우리 댓글 하나 우리 선물 드릴 댓글 하나 뽑아 볼게요. 오 우리 딸기 전사님 와우 처음 보는데 너무 멋있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딸기 전사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딸기 전사님에겐 저희가 오메가 X C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자 이번에 휘찬 씨가 한번 댓글 하나 골라보실까요? 휘찬 씨가 아 여기서 그냥 아까 제가 봤는데 네 젠 씨가 지금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네 제필 오빠 나줘라고 제리님께서 아 네네네 어 제리님도 있네요. 네 제리님께서 나달라고 어 휘찬 씨가 드리는 거예요. 휘찬 씨 아니면 뭐 다른 댓글 많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거 굉장히 재치 있으시고 어 그럴까요?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이제 송육님께서 네. 가만히 못 앉아 있겠어요? 참을게요 라고 아, 오, 네. 그러면 승룡님께 저희가 네. CD 또 드릴게요. 오~ 그리고 오~ 그리고 제리님 너무 감사하니까 제리님은 우리 오메가X 폴라로이드 사진 보내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댓글 하나 또 이번에는 예찬씨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찬아 사랑해 예찬 오빠 입덕했고요. 예찬. 갑자기 저를 칭찬하는 글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거 길다. 이거 폴라 저요 저요 제발 저요. 제가 아니면 안 돼요. 제발 저요. 오직 이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발 제가 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제발 저요. 이 간절함이 마음에. 닉네임 뭐죠? 네. 도울톨님. 도울톨님. 뭘로 드릴까요? 이게 폴라로이드를 진짜 원하시니까. 네. 오메가엑스 후드티 남아 있나요? 후드티 있습니다. 후드티 있어요. 오. 후드티 좋습니다. 후드티 좋아요. 괜찮아요. 후드티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도울톨님에게 예찬 씨가 폴라로이드 사진 말고 후드티를 드리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대박. 자,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할 겁니다. 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아직 선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재밌는 댓글, 베스트 댓글 뽑아서 선물까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기 전사님, 숭룡님, 제리님, 도울톨님 이 네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들려주신 노래가 Vamos였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너무 멋있었어요. 강렬하고 멋있었어요. 그렇죠. 아 저도 정말 영화관에 온 것 같고 우리 포획분들도 네.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리얼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다음 무대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곡 어떤 곡이죠, 세빈 씨? 네, 다음 곡은 이제 저희의 첫 싱글 앨범 타이틀곡. 그 이름도 너무 유명하고 또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감명 깊은 곡 What's Going On입니다.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좋습니다. What's Going On? 바로 그 히트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What's going on? 가자. Hello.
아, 아주 퍼포먼스 맛집답게 무대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야. Yeah. 감사합니다. Yeah. 아,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정말. 안 힘들어요? 아, 숨이 너무 차요. 좀 앉아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한 5초만 쉬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네, 우리 5초만 한 번. 네, 조금씩 쉬어볼게요. 아, 세빈 씨는 아주 푹 쉬고 계시고요. 예. 아니, 몇 번이죠? 희찬 씨가 쉬라고 하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두 번째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긴 했는데 서울 가요대상에서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 생각하고 신인상 오메가 X라고 불러졌던 그 순간에 혹시 세빈 씨는 네.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수상 소감을 솔직히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준비 같이 하신 분이 있나요? 저랑 예찬이랑 재한 형이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본어로 준비하고 예찬이는 영어로 준비하고 한국어는 한국어는 이제 재한 형이 준비하셨는데 네?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울컥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또 일본어를 말해야 되는데 네. 너무 긴장해서 그래서 너무 아쉬운 너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다 오셨고 물론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다 오셔가지고 저희를 축하해 주셨는데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려서 좀 그랬어요. 아 지금이나마 그래도 지금이나마 네. 드리니까 부모님도 전달이 됐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재한 씨도 네.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제가 준비했던 말 빠짐없이 다 했고요. 오 완벽한 남자. 오. 네. 난 다 했다. 오. 그래서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포이기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포에기 분들과 우리 오메가 X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서로를 박수! 향해서. 박수. 예. 예. 박수. 오케이. 신나 신나.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공중부양까지 하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잠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최근 또 라이어로 컴백을 했잖아요. 색다른 반전 매력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네. 작사, 작곡에 참여한 멤버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재한 씨는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네, 재한 씨가 네. 말씀해 볼까요? 제가 이 라이어라는 곡을 쓸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가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 그런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대입해서 들어본다면은 더욱더 공감하실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런 상황들을 대입해서 한번 써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겸 씨도 혹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는지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이어를 곡 작업할 때는 일단 재현이 형한테 주제를 먼저 듣고 네? 머릿속에서 드라마를 여기 썼죠. 이제 제가 작가가 돼서 오. 썼고요. 이제 또 영감은 약간 좀 드라마나 영화를 잘 보면 뭔가 영감을 딱 받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한겸 씨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있으신가요? 네, 25, 21. 아, 25, 21. 네. 아, 최근에 종영한? 네, 그걸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 드라마 봤는데 결말에서 뭔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아직 안 봤는데. 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어떡해! 막!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우리 포에기 분들도 미안해요. 자, 오메가 X 하면 퍼포 맛집이라고 할 정도로 Vamos, What's Going On 모두 역동적인 안무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전 곡들에 비하면 살짝 가벼운 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또 이런 안무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오메가 X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무대가 더 어려우신가요? 태동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저희 무대 중에서 이제 저희 얼음땡이라는 안무가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의 안무가 진짜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안무가 저는 제일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태동 씨의 픽은 얼음땡이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무대들은 좀 소화 가능하다. 그쵸? 뭐 태동 씨니까요. 네, 네 그쵸. 또 춤왕이니까 이번엔 젠 씨는 어때요? 어떤 무대가 좀 어려우세요? 저는 사실 라이어 무대를 하면서 조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이때 동안은 정말 좀 저희끼리의 좀 힘든 안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저희가 뭔가 바모스랑 What's Going On 또 다른 곡들을 찾는 이유가 그 무대를 하고 나서의 뭔가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확실히 느껴져서 네.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태동이 형은 힘든 거 봅니다. 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뭐가 돼? 자, 그럼 마무리로 정훈 씨는 혹시 어떤 무대가 좀 힘드시거나 있으세요? 여기서 지금 말을 하면은 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메가 X입니다. 왜냐면 이제 오메가 X 1절 때 점프할 때는 정말 잘 뛰어주는데 이렇게 이제 2절 때는 거의 그냥 이렇게 바닥을 점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오메가 X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오메가 X가 제일 힘들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러나 저희 포획 분들과 저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뭐 무대를 날라다니시니까 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든지 완벽하게 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V앱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한겸 정훈 씨의 댄스 V앱 있고요. 재한 예찬 씨의 작곡 V앱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V앱 중에 하나인데 재젠휘의 노래방 V앱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이 재젠휘. 네. 어때요? 노래방 V앱 키시면 정말 노래방 온 것처럼 행복하신가요? 저희는 되게 재밌게 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정해서 간다기보다는 이제 또 팬분들께서 듣고 싶은 곡들이나 아니면은 또 저희가 부르고 싶은 곡들을 이제 부르다 보니까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네. 그러면은 혹시 댓글로 네. 뭐 여태까지 불러봤던 노래 중에 네. 네 혹시 댓글 포획분들 남겨주시면 우리 멤버분들이 괜찮은 노래 있으면 성시경 씨 희재 네 제가 보긴 했었는데 성시경 씨 노래 나왔고요. 네, 혹시 멤버분들 중에
괜찮은 바람 기억났습니다. 바람 근데 이거 대 여기 이름 사친 거 아니죠? 이거 OX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젠 씨한테 딱 걸렸어요. 야, 혹시 어떤 노래 우리 세 분이서 같이 불러 주실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그 V앱 했던 거 말고 해야 해 한번 해볼까요? 해야 해 좋아요. 지금 재한이 형이 급하게 가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뭐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면 우리 재젠휘의 해야 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너무 떨립니다. 기대된다. 즉석에서 소통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난 이상형이 없는데 이상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왜 이래. 향수 때문일까 코끝이 반해. 예쁜 날 손끝이 그대. 저기요 잠깐만 봐줘요. 나도 모르게 봐버렸네요. 눈이 자꾸만 가요. 혹시 나 본 적 없나요. 에이! 뿔뿔뿔! 멋있다! 야, 역시 최고네요. 세 분의 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재현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들 잘하네요. 호호호호! 역시!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 씨와 케빈 씨는 본명의 한자까지 똑같다고 들었어요. 찬진의 돌우 진우 씨. 네, 혹시 그래서 이름이 같아서 일어난 에피소드 있을까요? 케빈 씨 있어요? 이름이 같아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전 지금 이제 케빈이란 이름에 너무 적응이 돼버린 나머지 진우란 이름이 까먹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혁 씨는 보시면서 약간 혁 씨도 헷갈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 진우를 뭐 놀린다거나 이런 적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저희 케빈이를 자주 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케빈이를 평소에 케빈이를 안 부르고 진우라 부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진우한테 야 진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옆에 진우 형이 쓱 보고 너 나한테는 말이지 이러고. 아니 근데 사실 지금도 듣고 있는데 야 진우야 너 뭐하냐 이러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진우 씨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불러도? 아 저는 근데 이제는 좀 적응하는 1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 계속 적응 중이다. 그렇다면 혁 씨가 가장 그 진우란 이름으로 많이 놀리는 걸로 뽑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씨 좋습니다. 자, 다음은 TMI에 관한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 정훈 씨 TMI 있으신가요? 오늘의 TMI? 저 하나 있습니다. 오. 제가 어제 좀 일찍 잤어요. 네. 근데 이제 귓가에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한겸이 형의 밤샘 작업으로 인해서 제가 그 노래를 꿈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와, 한겸 씨가 밤샘 작업을 했다. 네. 살짝 어떤 곡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느낌인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작곡하시는지. 정훈이가 잠이 더 빨리 들 수 있게 저는 자장가를 이제 불러. 잠깐만요, 잠깐만. 자 하고 싶은 말. 네. 쉿 쉿. 아 근데 항상 정훈이가 항상 고마운 게 제가 곡 작업을 새벽까지 오래 하는데 일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해서 이해해줘서 너무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자극받고 네 응원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좋은 사이입니다. 한겸 씨의 또 작곡하는 곡들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재현 씨 네 TMI 있으신가요? TMI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던데? 네. 뭐예요? 대기실에서 과자를 먹다가 사례에 한번 들렸습니다. 아 진짜 TMI네요. 과자를 먹다가 많이 먹다가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과자죠? 그 부스러기가 갑자기 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게 갑자기 콕콕콕 이렇게 걸려가지고 네. 아 콕콕콕 했어요? 아, 좋습니다. 콕콕콕까지 했고요. 자,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또 오면서 저도 이 콘서트장 오면서 봤는데 벚꽃이
너무 만개했더라고요. 혹시 네, 아... 멤버분들 각자 포획에게 추천하는 봄 노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찬 씨가 한번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저희 포획들은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그 캐시라는 팝 가수님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네네네. 근데 그분의 이번 제 최근 앨범 중에 Understand라는 청혼가가 있더라고요. 오와. 너무 따뜻하면서 뭉클하고 네. 그런 엄청 봄 같고 예쁜 노래여가지고 이 곡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살짝 한 소절이라도 살짝 느낌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떨립니다. Maybe we could try if you let me take you by my hand. You're the only one who understands. 자, 이 봄에 딱 맞는 역시. 곡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멤버분들도 혹시 추천해 주실 곡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포획 분들을 위해서. 저도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자, 태동 씨 먼저. 저는 10cm님의 이제 봄이 좋냐 라는 곡이 네. 봄마다 듣는 곡이기 때문에 네. 봄이 다 좋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위로받는 것 같고. 네. 몽땅 네. 망해라. 네. 위로받는 노래. 네. 좋습니다. 우리 태동 씨는 10cm 분들의 노래였고요. 혹시 혁 씨 있나요? 저는 새소년님들의 난춘이라는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 이유가 있어요? 뭔가 가사가 어떻게 보면 엄청 직설적인데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너무 따뜻한 말들이어가지고 가사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좋아합니다. 혹시 가사 그러면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사가 이제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상당히 직설적이지만 너무 네. 노래 속에서는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좋아합니다. 살짝 불러주실 수도 있을까요? 뭐였지? 이런 생동감 너무 좋아요. 뭐였지? 잠시만요. 네. 우리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재한 씨나 정훈 씨나 혹시 있으실까요? 케빈 씨라든지 혹시 추천곡? 저는 봄에 너가 얘기했니? 아, 너 먼저. 봄에 어울리는 노래는 아니지만 요즘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비비님의 FedEx Girl라는 노래가 있는데 진짜 좋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이유 있어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멜로디가 끌린다. 케빈 씨 있어요? 저는 그 우연히 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우연히 봄? 네. 아, 또 봄이 오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혹시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새소년의 난춘. 네. 그 부분이 이제 이리와 나를 꼬반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입니다. 와. 진짜 역시 말씀대로 가사가 너무 좋고 행복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질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찬 씨, 다음 들려드릴 곡 어떤 곡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랑 재한이 형이랑 한겸이 형이랑 열심히 참여해서 만든 라이어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에 원래 안무가 없었는데 안무 무대를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포획 분들께 오랜만에 라이어 무대를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 살랑살랑한 그런 봄 같은 무대 우리 포획들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름답고 살랑살랑한 오메가 X의 라이어 함께 하시죠. 어제보다 지친 너의 목소리 전화기 너무 길어진 숨이라 뻔한 말만 내뱉고 있지만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나
하면 괜찮아질 거란 생각에 바보같이 너를 울리고 쏟아져버린 밤의 빈자리 영원하잔 말로 채웠나봐 한 하늘을 달만 나를 비춰주던 너 아침이 밝아오면 닿을 수 없을 것 같아 I'm a liar. 오! 오! 아, 다 같이 멋있어요. 한번 다 같이 부탁드려요.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시작. 지키지 못할. 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 아... 뭔가 살랑살랑 아까 예찬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살랑살랑 몸을 흔들게 됩니다. 가사도 아... 아주 애절하고요. 오메가 X의 라이어 정말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더더 즐거운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메가 X 여러분들이 포획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쵸 재한 씨?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호행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1초 인트로 음악 퀴즈입니다. 와! 자,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1초 인트로 음악 퀴즈인데요. 첫음 1초만 듣고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쉬운 문제여서 바로 맞히실 것 같은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주 스피디하게 말풍선으로 노래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스피드하게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어떤 선물 있죠, 한겸 씨? 네, 스피드 게임인 만큼 저희가 스피드 있게 사인을 한 사인 앨범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 친필 사인이 담긴 선물. 좋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 포획분들 준비되셨죠? 네! 네! 네. 문제는 총 8개가 나갈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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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댓글. 나 댓글. 뭐야? 진짜 뭐야? 맨 처음에 올려주신 분이 최옥님. 최옥님. 와. 태옥님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야, 최옥님이 진짜 빨라. 하자마자 올려주셨어요. 축하해요. 이 정도면 전화해요 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재현 씨 말대로 전화해요 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오, 좋은 방법인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 씨가 1번 문제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했고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 젠 씨가 음악 들려주세요를 젠 씨 구령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뭘까? 네, 그럼 가겠습니다. 준비. 들려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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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게임이 거의 와. 반사 신경이 너무 빨랐는데 네. 진짜 빠르다. 좋습니다. 초초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해요. 찍은 사람 진짜 너무 웃겨. 네. 재훈 씨 뭐가 자일락 너무 아까워. 자일락 노래 나오자마자 자일락 보기 막을려. 그러니까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재훈 씨 아이디어 듣고 많은 분들이 미리 써놓는 것 같습니다. 자일락. 자 좋습니다. 다음은 또 희찬 씨가 구령에 맞춰서 해주세요. 네 다음 노래 부탁드려요. 노마님. 노마님에게 혹시 양보해 주실 수 있는지 네. 혹시 초초님 댓글 양보. 축하합니다. 대박. 플레이기. 우리 좋습니다.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초초님이 노마님에게 사인 앨범을 한 장 또 양도를 해주셨습니다. 대인배다 대인배. 포획분들 서로 너무 좋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인데요. 태동 씨가 문제 내주세요. 네! 자, 다음 노래 내주세요! 찾았다! 승룡님! 승룡! 아니, 쪼이님이 먼저! 영구! 승룡님이 있어요? 승룡님이! 와, 승룡님! 와! 와! 승룡님 성공했어! 그래, 근데 노래 들으신 거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타자... 실기고사 타자 실기고사가 아니거든요. 자, 노래를 듣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좋아요. 해서 승룡님 4번 영거 맞췄고요. 자 야. 다음은 한겸님이 문제 한번 내주세요. 네 뮤직 큐 뭔가요? 와 잠깐 있어 제한건님 제한덧니님 제한덧니님 근데 템포니 진짜 이게 너무 아까우신 게 그러니까 너무 와 너무 아까웠어 제한덧니님 와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얼음땡 제한씨의 덧니를 굉장히 사랑하시나봐요 제한덧니님 축하드리고요 축하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아까 리허설 때 아 이거 1초 만에 못 맞추면 안 되겠다 해서 3초까지 저희가 힌트를 드리는 걸로 연습을 해놨는데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다 맞춰주시니까 네, 저희가 괜한 걱정을 했어요. 자 다음은 혁 씨가 문제 내주세요. 아 네, 자 3, 2, 1, 스타트! 아, 자 유채님 와, 네 유채님 유채님
그 위에 영앤리치 양이님 바모스, 그 위에 다미님 러브님 라이크, 고기부름님 12, 24, 아우 반성문님 라이어 00, 아 다 틀렸어요. 반모스가 있네요. 반모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채님이 여섯 번째 문제 가져갔고요. 자, 7번 문제는 우리 재한 씨가 내주세요. 네, 아 저는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그 살짝 힌트 드릴게요. 추워요 겨울은.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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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오! 잠깐. 대고! 아, 이거 다 반칙이야. 이거는 반칙이야, 이거 반칙이야. 자, 정확하게 반성문님이 좀 빨랐나요? 네, 맞긴 한데, 노래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경우였나요, 원래? 자, 노래가 나오기도 전에 맞췄기 때문에 아직 노래 안 틀었죠? 틀어주시긴 해요. 네, 노래 안 틀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노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노래 제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노래는 정훈 씨가 큐를 주세요. 뮤직 큐! 오! 바로 해야 돼. 오! 바로 했어요! 어? 어? 무슨 노래야? 이거 뭐야 이게? 모르시는 방금 분들. 노래는 방금 무슨 노래야? 이거 아무도 못 맞추실걸? 방금 노래는 바뀌었거든요? 오오 막 나왔어 나왔어 뭐야? 나왔어 이진우 헤비진우 와 해변 이진우님 와 대박 진짜 나왔어? 자 해변 이진우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이야 이거를? 야 올 윈하라고 좋습니다. 오 윈하라고 저희 와 정훈씨가 한번 꼬아서 냈는데 해변 이진우님이 정확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예고편까지 애국가 뭐야?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케빈 씨가 마지막 한 문제를 네.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바뀝니다. 몰라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케빈 씨의 큐에 따라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뮤직 큐. 오. 자 누구죠? 재현이 형 1등인 것 같은데. 아닌가? 양도하시겠습니까? 대현 씨 양도합니까? 아 양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죠? 그 다음이 빨랐던 게 럽찬이님이신가? 럽찬이님? 럽찬이님. 오케이 럽찬이님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초초님, 노마님, 승용님, 제한덧니님, 유채님, 해변 이진우님, 럽찬이님 그리고 전화해요를 맞추셨던 우리 분까지 여덟 분에게 저희가 사인 CD 앨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요!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아 진짜 정말 다들 센스가 넘쳤고요. 우리 초초님에게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그대 감사합니다. 자 당첨자분들은요 팬미팅 마치고 공지가 올라갈 거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온더케이 로그온 메타버스 오메가 X 여러분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우리 멤버분들 오늘 어땠는지 각자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젠 씨부터. 오늘 뭔가 좀 색다르게 여기 이 뭐. 뭐 어디죠 여기가? 그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메타버스 공간. 네, 네 새롭게 뭔가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게임이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푸에게 얼른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젠 씨. 다음은 피찬 씨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너무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아 가기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을 또 다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태동 씨. 네. 세상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와 포획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획이 사랑해요. 사랑해 하트까지. 다음 한겸 씨.
네, 오늘 그 방금 스피드 게임 했는데 스피드 게임에 참여해 주신 우리 포획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게임을 또 하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하고 전화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협치. 가기 싫어. 보이기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재한 씨. 네, 여러분 재한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좀 보이기 너무 고맙고요. 우리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공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기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 하트. 아듀. 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가 나왔습니다. 정훈 씨. 아, 예, 예찬. 아, 예찬 씨였군요. 자, 예찬 씨가 말해 볼까요? 네. 이렇게 신비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니 진짜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네, 진짜 오늘 위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뭔가 색다르고 보람찬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포획들도 정말 재밌게 즐기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예찬 씨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좋습니다. 평화와 죄송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뭔가 그냥 이렇게 되게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되게 실험적이고 그런 공간이라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최대한 즐기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이모지들 표현도 많이 하고 막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요. 정훈 씨. 네네 정훈. 네 밥 들어가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정훈 스타일. 네, 들어가겠습니다. 저예요. 아니에요, 그거 안 저예요, 저예요. 너무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뽀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소리 직접 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정훈 씨 로맨티스트. 다음 케빈 씨. 네. 우선 이런 신비한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재밌게 놀아서 어때요? 너무 이렇게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네. 가시기 전에 이거 챙겨가세요. 스승이 케빈 씨. 자, 다음은 재현 씨. 네.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오메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대면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우, 너무 센스 있는 또 동작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빈 씨. 네. 네,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어디까지 나가? 진짜 너무 화나고 가기 싫어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 이 사랑 받으시고 그다음에 건강 조심, 감기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너무 행복한 귀여워. 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팬 여러분들 재밌으셨으면 박수 주세요. 박수. 자, 우리 이제 남은 선물이 박수. 작지만 조금 있거든요. 총 네. 후드티 한 개와 폴라로이드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이 다 같이 추첨을 해서 우리 세 분에게 한번 선물을 드려볼까요? 멤버분들이 다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뽑아주세요. 네. 빨리 올라가네요.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어디 보자. 아까 엄청 웃긴 댓글 봤는데 뭐야? 잠깐만. 저희가 네. 못 고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다 좋아서. 네, 네. 이거 못 고를 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몰라주세요, 제필님. 제가 그러면 일단 하나 먼저 뽑아볼게요. 네. 네. 자, 가진 게 5액밖에 없어. 콜라 나주라.
아, 제노왕님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콜라보를 또 가진 게 500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제노왕님께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드리겠고요. 와, 우와,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후드티 한 장과 폴라로이드 한 장 남았거든요. 네, 저는 가진 또. 게 없어요. 과연 휘찬이 생일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사용 나팔 제리 대리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후드티 한 장 남았거든요. 후드티 한 장은 제가 퀴즈를 내도 될까요? 어, 좋아요. 아, 어려운 거. 혁씨가 누구 오메가 X의 데뷔 일 말고 오늘은 몇 월 며칠? 오늘은 몇 월 며칠? 오늘은 오오오와 정확하게 정확하게 22년도까지 초초님 초초님이 와 또 초초님 진짜 빠르네 지금. 자 초초님 야 아까는 CD였으니까 이번에는 후드티니까 초초님에게 네. 선물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예 후드티까지 받아갑니다. 축하드려요. 초초님이 핸드폰이 굉장히 잘 터지시나 봐요. 이제 손도 빠르시고 엄청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세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설명하는 그런 설명 말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잠시 아 그 방금 그 제비 어. MC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팬분들이 말씀하셔서 네 네 어 네 그것까지 하 그 하고 나서 그 이제 사이트에 이제 네 인증샷을 남겨달라고 그 얘기를 오늘 당첨되신 모든 당첨자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인증샷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일단 가져갖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 인증샷을 확인하실 곳을 또 공지글로 쓸 겁니다. 안 들립니다. 네. 신분이 말씀하시는 저희 목소리는 잘 들리죠? 어, 그러면 제 글을 네 저희가 읽어드릴까요? 네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당첨되신 모든 당첨자분들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거는 공지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디죠 이제? 마지막 곡. 네 들리나요?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당첨되신 모든 당첨자분들은 이 스크린샷 찍어서 일단 갖고 계시고요. 끝나자마자 저희가 공지글을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 소개는 정은 씨가 부탁드릴게요. 어, 거의 여기 올라오셨네요 이제. 네, 여러분들 저희가 잠시 조금만 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노래는요 이제 Love Me Like이라는 노래고요. 저희는 아직 포획이들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Give me more, give me more. 사랑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 좋습니다. 안녕 사랑해. 온더케이 로그온 메타버스 오늘 오메가 X 여러분과 포획 분들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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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오메가 X의 Love Me Like.
Give me more, give me more.